LA 유명 설렁탕집 한바설렁탕 와봤습니다.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사진 보니까 뭐 다 고기도 좋고 국물도 좋고 깍두기 김치 다 맛있어 보여서. 그리고 한 명이요? 네, 앉으세요. 잠깐 맛있어. 비치. 섞음 설렁탕 시켰어요. 일단 여기는 설렁탕 하나, 수육 하나인데 물론 뭐 종류별로 부위별로 고를 수 있는데 일단 메뉴는 딱 그거 두 개예요. 설렁탕 하나 그리고 수육 하나. 아시겠습니까? 누가 더 잘 나오는 메뉴가 다,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이래서 좋아. 이 퀄리티 국물이 맛있어. 간단하네. 원래 안 해도 돼. 전혀 내장도 있고 우설은 뭐지? 이게 우설인가? 보시다시피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보이고 종류도 많고 너무 맛있어요. 그냥 고기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국물도 맛있어요. 국물이 달달한 냄새가 나서 물어봤더니 이게 버터를 이제 국물에 넣는다더라고요. 여튼 탕 끓일 때 버터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파도 넣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. 중간쯤 먹다가 깍두기 국물 부어준 세트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맛있으니까 우리 이 집 국물 미쳤다. 이거는 예술이다. 이날까지 먹은 설렁탕 중에서 가장 맛있는 설렁탕이었습니다. 진짜 존나 맛있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식당만 다 먹어. 소화시키려고 보리차 한 잔 더 먹었습니다. 진짜 보리차가 너무 맛있었어요. LA 마나방 와봤습니다. 와, 한국에서 진짜 마나방 많이 갔는데 지금 미국 와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. 미국 온 지 2년 좀 넘어서 대학에서 처음 마나방. 인천이 힘든 것 같던데. 오! 웨스트 마나방입니다. 지금은 주인은 바뀌었으나 아마 그대로 아마 운영 중일 거예요. 아마 보다시피 책도 충분히 많은데 일단은 1시간에 5불 좀 세죠? 그리고 하루에 15불. 하루에 15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1시간 5불 세긴 센데 그래도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서 LA 찜질방 티켓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데 그냥 사면 30불씩인데 여기서 19불에 살 수 있어요. 이건 팁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제 최애 만화 중에 하나 심화회장 그리고 짱 열심히 보다가 집에 왔습니다. 영상 끝.